이번에는 제가 사과를 한번 세척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비법이 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비법일지 하나, 둘, 셋. 반짝 세척. 네네. 식초를 한 두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다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다 넣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이것도 포도와 마찬가지로 1분 정도 담그셨다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딱 그래도 소독할 시간은 1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바닥바닥 씻어서 드시면은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심정아 교수님, 네.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식초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핵심 성분이 초산인데요. 이 초산은 금속 이온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뭐 잔류 농약이나 아니면 이제 중금속을 좀 제거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다만 이 꼭지 부분 보면 굉장히 좀 움푹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깨끗하게 씻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꼭지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세아 씨가 그냥 까먹는다는 이런 과일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귤이나 오렌지는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씻어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예. 네. 그 오렌지에 보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허연 게 이렇게 희끗희끗 묻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 이 껍질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식용 왁스를 발라놓은 겁니다. 아, 식용 왁스. 식용 왁스. 네, 그 희끗희끗한 게. 자, 과연 이걸 어떻게 세척해서 먹어야 되느냐. 자, 김보아 씨에게 배워볼게요. 네. 그 비법은 하나, 둘, 셋. 오두둑 소다수. 그렇죠. 제가 지금 소다를 한 스푼 넣은 물을 지금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미 제가 넣었거든요. 네. 아, 이거 네. 넣은 거를 끓인 거예요. 네네네. 끓이고 소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킹 소다 물을 팔팔팔팔 끓으면요. 지금 네. 끓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 10초간 데칩니다. 예. 이렇게 어이구. 데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둥글리면서 10초간 데쳤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찬물 옮겨요. 네네네. 아니요. 찬물이 아니라 네. 미지근한 물로 물에. 이렇게 뽀독뽀독 닦아줍니다. 미지근한 물로. 아, 그런데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헹구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뜨거운 물로 왁스를 다 녹였잖아요. 네. 근데 찬물에 씻으면 다시 굳을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완벽하게 아하. 씻기 위해서. 아, 이거 얘기한 네. 거예요.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맛있지만 이게 껍질 까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한번 뜨거운 물에 10초 동안 데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 껍질이 말랑말랑하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까먹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여기 보면요. 이게 보이나요? 마스크에 떠 있어요. 왁스 덩어리 같은 기름 네. 덩어리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와,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만졌을 때 네. 이 안 닦은 걸 만졌을 때는 미끈미끈한 느낌, 이건 뽀득뽀득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털이 뽀송뽀송 있는 게 있습니다. 아, 키위 털. 자, 이거 어떻게 드십니까? 개는? 저는 그거 솔질해가지고 털 깎아서 먹어요. 오, 웬일이야. 저거 솔질을 해요? 진짜. 반뚝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제일입니다. 아, 자, 오, 그런 방법이 있었네. 네. 허찬민 씨, 이거 어떻게 드세요? 저도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반을 딱 쪼갭니다. 딱지 않고 이렇게 퍼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되죠. 아주 간단해. 근데 우리가 이 칼로 자를 때 털에 각종 세균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균 소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털 달린 것들은 어떻게 세척하는지 하나, 둘, 셋. 말끔히 세척수. 네, 아우. 이런 티 같은 거는요, 자세히 보면은 털의 사이사이에 지저분한 그런 분비물이 있어요. 네. 예, 털 사이사이에.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물에요. 소금을. 아, 소금을? 네네네. 소금을 한 스푼 정도 타세요. 제발 부탁드리면 맛소금 안 됩니다. 네. 붉은 소금. 그래서 이렇게 퀴를 한 1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담가나요? 이것도. 네네네. 이렇게. 퀴를 소금물에 1분간 담가 두면 잔털에 붙어 있던 불순물이 떠오릅니다. 불순물이 빠진 퀴를 흐르는 물에 헹구면 끝. 키위 말끔히 세척수로 씻어 드세요. 근데 그렇게 베이킹 소다나 소금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하면 엄청 깨끗하게 닦이잖아요. 근데 오래 담가둘수록 그럼 더 좋은 건가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들은 수용성 영양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담가두게 되면 이런 수용성 영양소들이 좀 손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물에 담가놓는 시간은 1분에서 3분, 최대 5분을 넘지 않게 담가서 세척을 하시고 마지막에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이렇게 세척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